앞으로 제가 나질공을 통해서 오늘 지금 여기서 그 40년에 그 청운의 뜻을 품었던 그 생각들을 지금 40년을 겨우 죽도록 공부해서 지금 나질공에 와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단지 그 어떠한 그 도올 김용옥의 강의다 이러지 말고 성현의 말씀들을 이 도올이라는 사람을 매체로 해서 40년에 그래도 최소한의 40년의 진실한 공력을 거쳐서 이런 메시지를 내가 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접하셨으면 좋겠어요. 40년을 한 20년으로는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제가 생각은 있어요. 그러면은 다음 오는 애들은 나와 같은 분야에 있더라도 나보다 이제 20년은 보는 거란 말이죠. 이런 사명감에 동참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전파하셔야 될 겁니다.